새로운 기술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.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류를 할 수 있으면은 많은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 버전이 뭐죠?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공유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개방형 오픈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개발자일 수도 있고 UX, UI 전문가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 쪽일 수도 있고 애자일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. 어떤 누구든지 데보션에 들어와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. 데보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쉐어하고 싶을 때 올릴 수 있는 블로그 기능들도 있고 최신 IT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특정 분야에서 그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뉴테크에 대한 테크 뉴스라든지 브이로그에서 기술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녹화된 영상이나 외부에서 진행된 아주 좋은 세미나 같은 것들을 다양한 분들이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전문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된 기술들을 읽고 상호 토론할 수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멘토링 기능들도 있습니다. 실제 많은 회사들이 기술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는 데보션이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많은 IT 엔지니어 분들이 함께 모여서 키워나갈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.